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코로나가 활성화시킨 예배의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온라인 예배일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분석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대형 교회들은 통계에서 말하는 표본 집단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략 예배를 출석하는 작년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00명 이하의 교회의 경향성을 보니까 전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의 시간은 교회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배의 순서가 보통 1시간 내외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내외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아,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고 딱 클릭해가지고 그 예배를 딱 들어서 그 내가 아, 이제 예배 다 드렸다 하고서 이제 딱 끄고 나가는 그 시간, 평균 시간이 보통 출석 인원 3,000명 이하의 교회는 23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예배를 23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3분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대를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면 그 23분이라는 그 시간이 보통 목사님들의 평균적인 설교 시간대 딱 맞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만 듣고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경향성을 확인해 보니까 보통 이 동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평균 시간대가 8분입니다. 이 8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8분도요 주로 설교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8분 설교 듣고 그 사이트를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배에서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설교에 몰려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배는 설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배에 기도 순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아, 예배는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적인 알매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예배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따라 옮겨 다닌다라는 겁니다. 왜 설교를 8분만 듣고 나가겠습니까? 보통 설교 시간이 25분에서 35분 사이인데요, 8분 스테이하고 있다가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듣다가 8분 정도 듣다가 아, 이 설교는 나랑 안 맞아 이러면 그 동시간대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다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그 시간대에 좀 많이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설교를 듣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설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 이것을 강화시켜주는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서 이리저리 웹서핑을 하듯이 설교를 서핑하며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예배라는 것은 예배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찾고 새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이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더 짜임새 있어 보이는 예배,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기발한 설교,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확증해주는 설교를 찾아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유튜브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지적인 알매는 관심이 많지만 삶을 바꾸는 데에는 관심이 없거나 삶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고 포기했던 사람의 예로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관리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관리는요, 이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면은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아르콘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회당의 지도자이거나 재판관이거나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사들의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아르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사람이 아르콘이라 불리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다라는 것, 이 사실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바리새파 유대교 신앙에 정통했던 사람, 그리고 바리새파 유대교 신앙을 만들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아, 예수님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바로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율법의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줄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분,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이런 새로운 지식의 샘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힘든 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친족을 향하여서 고엘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고요. 내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는 삶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대로 살자니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정신적으로도 함께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지식을 채워나가는 것에서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 새로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서 갖추어야 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교양 정도로 생각하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부자 관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관리는 알아가는 것, 가르치는 것에서는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실망하고 근심하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처음 말씀드린 유튜브의 통계가 보여주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는 설교를 듣기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따라서 옮겨 다니는 사람의 예는 성경에 어디 있던가? 아, 이것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관리예요. 딱 그 관리예요. 사실 이 관리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나구나. 그래, 내가 영생 얻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아,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아, 네가 정말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그 말씀, 아, 이 말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는데, 율법 지키는 것도 참 어렵지만 내가 잘 지켜왔는데 딱 한 가지만 더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겠죠. 내가 그 원칙에는 동의하겠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움이라는 것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이 사람에게 아, 당신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아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채워가는 것에서 기쁨을 얻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이 정도 있으면은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양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교양 높은 지식을 예수님께로부터 조금 더 얻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지식을 전달해 줄 그 전달자를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나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적인 전달자로부터 아, 당신도 대단하시네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오히려 배워야겠네요. 이 말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사람. 결국 내 생각과 기준이 맞다라는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해줄 그 율법의 교사, 그 선생님, 그 설교자를 쫓아 이리저리 헤매던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적인 알매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삶을 바꾸기에는 주저하고 포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영성은 앎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 관리와 비슷하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경제적인 수준도 높았지만 이 부자 관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또 신약 성경에 하나 더 나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엄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고 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달리 이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 그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히 높았을 뿐더러, 그리고 경제적인,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부류가 그랬듯이 경제적인 수준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당연히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안락한 제사장의 집을 버리고 광야의 동굴을 선택했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포기하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다녔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그 옷을 포기하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포기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자와 같은 신약 시대의 예언자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아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바꾸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낮아짐을 선택합니다. 왜 그거를 버려? 왜 그거를 포기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능력으로 갑작스럽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과거의 나와 전혀 다른 나로 변화되는 사건을 일컫는 성경에 딱 맞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의 구절인데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포기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요, 아까 그 부자 관리가 고민하면서 돌아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랴부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 예수님, 그런 식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을 포기하라고 하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분의 영이 한 사람을 휘어잡으면 그래 못할 것 같지 된다니까, 한번 사로잡혀 보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포기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고 회당으로 가야 했는데, 율법 학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는 요한처럼 레위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제의를 인도하던 화려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낙타 털옷을 입고
땀과 광야의 흙, 먼지, 얼룩으로 뒤범벅이 된 요한을 찾아 광야로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사실 그의 삶과 그의 말을 보면 압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진실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아, 저 말이 진짜 진심으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나를 경계하면서 예의를 차리고 한 말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 주는 말인지. 사람들은 요한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을 삶으로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 삶의 자태에서 나오는 그 거역할 수 없는 권위, 이거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지요.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바로 영적인 삶, 영성가의 삶이라고 평가하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영성을 소유한 요한, 진정한 시대의 영성가인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가치관, 내가 누려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것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관습을 따라 관례를 따라 행하였던 것들, 이런 삶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만약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했다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회당에서 했다면 큰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힘이 없나요? 암과 삶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성경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전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 다른 세례 요한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 광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영성가인 요한의 말에 사람들은 광야로 나왔고 삶을 바꾸겠노라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진정한 영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에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두려워하며 감히 헛되게 들먹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삶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면 지켜야 할 상거래의 질서와 고용인에 대해서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아픔을 보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가 지켜야 할 영성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피 흘림으로 여러분의 유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과 연탄을 나누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한 1시간여 말씀을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희 지역으로 이제 목회를 위해서 오신 다음에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기도하던 가운데 춘천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다가 한 곳 그냥 정처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발길이 산동네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동네에요, 춥게 사시는 독거 노인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왜 이렇게 춥게 지내세요? 그렇다면 연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돈이 없고 이게 아니라 너무 추운데 돈을 줘도 그 높은 산골까지 산동네 위까지 연탄을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우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러다가 다 얼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탄을 하루에 세 장씩 그 할아버지 집에 배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여럿이 계신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게 한 집이 되든 두 집이 되든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눈 감을 수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연탄 나르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때가 되면 계속 연탄을 날라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시는 그 산동네에 연탄을 채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그 집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갈지 못하는 형광등, 이미 꺼져버린 그리고 전기 나간 콘센트,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면은 아 이것 좀 젊은이 이것 좀 해줘, 목사인지도 모르고요, 아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하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연탄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집을 수리하는 사역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독거하시는 노인들께서 여름이 돼도 어디 집 바깥으로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이렇게 운동을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 그래서 그러면 이 동네 아래에 있는 한 집을 갖다가 세를 내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점심 식사 대접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거하시는 노인분들이 그 언덕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집 바깥으로 나와서 운동하러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이런 거나 빌어 얻어 먹으러 다니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갖지 말게 하시려고 그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아침부터 노인 학교를 하자, 그래서 학교를 하면 학교에 공부하러 왔다 셈치고 거기서 즐겁게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점심도 먹고 오후에 또 이야기 나누시다가 돌아가면 이분들의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독거 노인들 가운데에는 또 조선 가정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손주 손녀들 하나만 이렇게 기르는, 이렇게 떠 안아서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교회 한편에 또 공부방도 만드셨어요. 이렇게 시작한 그 사역이 지금은 매년마다 만 명의 자원봉사들이, 봉사자들이 후원하는 큰 사회봉사의 단체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제 아내에게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 살아가려면 사람들을 볼 때 저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런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은 지역에 계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편한 겁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제 마음이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따뜻해지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성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의 삶과 영의 성령의 불을 지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영성은요, 알므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열매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이 레위기 두루마리로 한데 엮어지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로지 제의라는 형식적인 의례만 잘 지키면 아, 예배 잘 드리고 왔노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의가 필요 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예배, 내 삶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예배, 나를 과시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레위기의 기록자, 그리고 레위기 두루마리를 한데 엮어 기록한 이 기록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성결한 삶,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배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에게 두고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예배에 나와서 너를 제물로 드려서 너희가 죽고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예배자의 영성이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일부만 읽었지만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의 성결법전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글들을 다 읽다 보면은요, 그 성경 말씀 앞에서 누구나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때의 그 부자 관리처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성이 그냥 단지 기도뿐이라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이었다면 그거 부담이 없겠는데, 물질의 포기와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 삶에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럽고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바꾸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예배자의 영성을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그 영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옆에 아, 이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이 사람이 있으므로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감사한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힘, 그 능력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연해.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너, 주께서 밝히신 이 작은 불꽃들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출 이 고요함,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제물로 드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된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 삶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이 시대의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